일단 드라마 대본이 워낙 탄탄했고요. 진짜 우리가 좋은 드라마를 볼때참 미드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야, 넘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드라마? 예, 치밀함과 어떤 정교함,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개연성이 아주 아주 탄탄한 대본이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역시 저도 대본의 그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에 되게 감동을 했고요. 이승기가 한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저도 형이 한다고 해서, 주현이가 한다고 해서, 네, 저도 수진이가 한다고 해서. 선배님들이 우선은 정말 정말 진짜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선배님들이고 또 대본이 가진 힘이 워낙 좋아서 정말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었거든요. 와, 이건 이런 좋은 작품에 내가 참여를 할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앞에 말씀하신 배우분들 마찬가지로 탄탄한 어떤 대본도 있었고 또 이리와 안아줘라고 최준배 감독님이 전에 찍었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굉장히 되게 디테일하세요. 그래서 아, 이번 작품도 이 탄탄한 대본을 굉장히 연출을 잘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질문. 나 열심히 대본 읽고, 예. 진짜 대본 열심히 읽고 예. 아무래도 이게 소재가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큐나 아니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그런 프로그램 또 챙겨보고 또 여기에서 대본에서 7대 악이라는 뭐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잘 몰라서 그것도 좀 알아보고 그거에 관련된 영화도 좀 보고 했었죠.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진짜 일단 저희끼리는 되게 친하고 너무 또 행복하지만 또 우리가 추운 겨울에 촬영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추울 때그 혹한 속에서 비를 맞아가며 촬영했던 날도 있었고요. 그 씬을 촬영할 때 이제 선배님께서 그러셨죠. 주연이가 얘기해줘. 이래도 배우가 하고 싶냐고. 이렇게 20년을 더할수 있겠냐고. 그만큼 추위에서 촬영을 했지만, 근데 그날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쵸? 발가락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 발가락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비를, 진짜. 와, 진짜. 너무 춥고. 이게 가을에 시작해서 춘추복 설정으로 갔는데, 근데 겨울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 참. 따뜻하게 좀옷 입고 해볼 시기를 놓쳐서 봄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 열심히 얇은 옷으로 네, 해야 된다는. 저희끼리는 참 재밌어가지고 근데 요번 겨울이 또 유독 추웠어요. 작년에 좀 따뜻했거든요. 근데 요번 겨울이 또 유독 추워가지고 저희가 추울 때 너무 많은 씬들을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배려하고 좀 토닥이면서 잘 했던 것 같은 느낌. 대신 너무 추워서 이제 눈 많이 오는 씬또 멋진 씬을 또 해외 안 가고 제작비를 엄청 절약하면서 저희가 잘 현실적이지. 찍었죠. 다섯 글자?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섯 자로 말하라는 건?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해. 난 짠득짠득해. 괜찮은데? 신일한 구조. 긴장감 대박. 이승기 나와. 경수진 나와. 묻어간다, 묻어간다. 인기 스타 총 출연 진짜 90년대 같다. 인기스타 총 출연. 지금 아마 보시면 이제 우리 해외 팬분들도 야, 좋은 드라마, 야, 한국 드라마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실 정도로 저희가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그리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마지막까지 잘 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첫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냥 가벼운 페이크가 없이 증거들, 단서들 하나하나가 다 연결돼 있고 아주 치밀하게 잘 짜여진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분명히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치밀한 드라마를 정말 섬세한 감독님이 이렇게 두 분의 이 만남이 진짜 이런 결과를 냈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큼 재밌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치밀하고 멋진 드라마 첫 회를 놓치지 마세요.